아, 진짜 하지 마. 얘턴안 돌아오면 죽잖아. 아, 미친 게임이야. 죽을 거 아니야, 무조건. 기절해가지고 턴이 안 돌아. 아! 이번 게임은 지불파이브라는 게임이고요. 게임 속에는 화려한 그래픽에 지친 당신을 위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르는 캐주얼 신규 2020년 6월 18일에 나온 게임이네요. 그리고 유저 평가에는 그래픽이 아기자기해서 귀엽고 스토리가 좋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게임인지 같이 한번 해보죠. 바로 시작되네. 수루트의 탐욕으로 시작된 파멸, 그로 인해 멸망해버린 아스가르드. 파멸에서 살아남은 일부 아스가르드인들은 지불이라는 행성에 정착하여 새로운 삶을 꾸려나갔다. 아, 수루트의 아스가르드가 파괴당했다. 약간 그 느낌 나지 않나요? 어벤져스의 토르, 아 토르 라그나로크. 짧았던 평화도 잠시. 수루트는 차원을 통해 아스가르드 주변의 다른 행성들까지도 파괴하려 했다. 그는 여러 행성에 검은 기운을 내뿜는 탑을 세웠는데 이 기운은 행성의 환경과 생명들을 집어삼키며 변이해 갔다. 용사들은 힘을 합쳐 검은 기운에 맞서 싸웠고 파멸의 기운은 조금씩 잠잠해져 갔다. 그렇게 오랜 전투가 계속되는 지금 몬스터들의 위협 속에서 지불 행성의 불안한 평화는 계속되어 있다. 평화로운 지불 행성의 어느 날 모험가와 여행가들은 잠시 쉬어가는 마을 타운 오브 워리어. 마을 입구에 쓰러져 기억을 잃은 한 용사. 마을 사람들의 보살핌으로 간신히 깨어난 용사는 마무리 탑이 자신이 이곳으로 오게 된 것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용사는 모든 기억과 장비를 잃어버린 완벽한 약골 상태. 모험으로 다시 강해져야만 마무리 탑에 오를 수 있다. 마을의 대장장이라 라이너스에게 장비를 빌린 용사는 다시 모험을 떠나게 되었다. 아, 이렇게 시작이 되는군요. 지구가 아니라 지불이라는 행성이고요. 수루트에 의해 위협을 받는 세상에서 기억을 잃은 용사와 함께하는 내용이네요. 내가 용사라는 거죠. 모험가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부터 모험을 함께할 팀 닥터 아샤라고 해요. 근데 모험가님을 부르기 귀찮은데 존함을 여쭤봐도 될까요? 대충 알려주세요, 도박힘. 한글 잘 써진다. 튜토리얼을 진행하시겠습니까? 진행해야죠. 잘 부탁해요. 숲속으로. 띠용. 태식이었구나. 아, 도박이님 선택해주세요. 도박이님을 맵에 배치해주세요. 도박이님의 공격 범위가 들어올 때마다 턴을 넘기며 기다리시거나 직접 이동해보세요. 체력이 엄청난데? 이동을 이걸로 하라는 거죠? 이거는 뭐지? 아, 턴 넘기는 거구나. 얘랑 싸우는 건데. 아. 약간 그 느낌 난다. 파랜드 섹시스. 오케이, 이제 5호를 쥐잡듯이 잡아보세요. 공격. 빨리 해치워 보세요. 극락으로 가라. 되게 잘 만들었는데? 보상 상자를 열어주세요. 3개 중 하나를 골라라. 뭐 벌써 정해요 이거를? 뭐가 들어있었는지도 보여주네요. 1-스테이지 숲의 놀이터 근처. 자, 다음 어떤 몬스터를 잡으러 갈지 알려줄래? 다음 스테이지 입구로 가세요. 몬스터랑 장애물이 있나봐요. 장애물이 이거고, 몬스터가 여기 나온다고 합니다. 5호. 가자고. 숲에도 들어와서 그런가 아까보다 5호가 적네. 스킬을 사용해보세요. 랜덤 버튼을 눌러 배치해주세요. 랜덤 버튼. 이게 랜덤 버튼이야? 스킬은 스킬 버튼이 있습니다. 기력이 필요한데 기력이 얼마나 남았는지 정보창에 확인할 수가 있죠. 아, 이게 기력이군요. 나 물약 같은 표시인 줄 알았는데. 아, 시간이 지나면 회복된다고 합니다.
강력한 한 방, 거물강이 휘둘러 273의 데미지를 입힌다. 슬래시. 그럼 넘길래. 마법 써야 돼. 얘는 힐러인가 보다. 얘는 MP 2 먹고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이것도 2가 회복되겠죠? 적에게 데미지를 줄 수가 있대요, 힐로. 그러면 너는 좀 가까이 붙이자. 아, 이동거리가 얼마 안 되네. 그럼 마력을 그냥 두는 걸로. 5호가. 때리고. 이거는 스킵해도 되겠다. 아, 힐은 범위가 어떻게 되지? 잘 가고. 이동보다 힐이 훨씬 범위가 길어. 매턴 한 번씩 쓸수 있네, 스킬. 완료된 미션. 이거 내가 배치할 수도 있나? 아, 이렇게 할수 있구나. 아, 이렇게 하고 얘를 좀 떨어뜨려서 한 여기쯤에 배치해서 힐을 채우면 되겠죠? 아, 갑자기 나오네, 아샤. 지형의 높이에 따라 데미지가 바뀌며 뒤통수 때릴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거를 배치한 다음에 알려줘. 일단 내가 높은 데 가서 공격. 됐다, 쎄. 중급 방패 주문서. 방패를 강화할 수 있다. 검은 숲 입구. 강해질 필요성이 있겠어. 고든 아저씨한테 강하나 배우러 갈까요? 어차피 1-10에는 비디 숲의 수장 도사리고 있으니. 숲의 수장이 도사리고 있으니 준비를 해야 될것 같아요. 강하라니 떨리는구만. 고든, 내가 강의. 를 위해 미리 학업 무기 주문서를 지급해뒀네. 강화를 하도록 하게. 이제 강화 버튼만 누르면 되네. 최대 강화 버튼을 누르면은 재정 상황이 하나요. 최대 강화를 할 수가 있지. 아, 하기 싫은데. 알았어. 강제로 시키는 것 봐. 아, 옆에 있는 게이지바를 조절하면 원하는 만큼 최대 강화를 할 수가 있네. 저도 잘 챙겨주게. 주문서는 모험이나 상점에서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게. 상점도 있군요. 아, 여기 있다. 아, 나가기 싫어. 좀 보고 싶어. 강제야. 볼래? 빛의 날개. 아, 역시 무기죠. 주인공이 방패를 들고 있다는 걸 지금 깨달았습니다. 세상에. 얘는 이렇게 티가 나는데. 방패 이름 같은 거안 쓰여 있나? 그냥 나무 방패인데 얘도? 디자인은 나무가 아니죠? 이거 설마 하면 다운그레이드 된다던가 아니겠지? 갑시다. 이게 대체 뭐야? 저주받은 영역에 들어섰어요. 영역색에 따라 디버프 효과를 받고 있는데 정보창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체력이 줄어듭니다. 아, 웃기지 마. 혼내줘! 어디서 이씨! 제가 좋은 거 알려드릴까요? 자동 전투예요. 자동 전투 좋은 거 맞아? 건방진 녀석. 예이. 나 마을로 가야겠다. 튜토리얼이 어느 순간부터 자동 전투 알려드릴게요 하고 끝났거든요? 끝난 거 맞겠지? 안 나오고 있었습니다, 계속. 여깄다. 이제 처음 마을 보네요. 와, 이거. 모험가 정보. 결투장. 선술집. 아에서 동료 구하나 보다. 여기 오는 용사나 모험가들이 하는 얘기를 듣다 보면 나도 모험을 떠나고 싶어져. 내가 전투에 참가하려면. 개소리 말고. 뭐야, 모험가가 둘밖에 없어? 위로 올라가 봐요. 아, 상점. 골드 상점. 조각 상자. 이건 뭐야? 아, 오케이, 오케이. 공짜로 주는 거구나. 공짜면 받아야지.
3등신 주인공. 커여운 아샤. 아, 게임 속도 증가 곱하기 3은 이거고, 아, 2까지는 무료구나. 어, 되게 특이하네. 1000은 뭐야, 근데 이거? 초대하면 다이아 1000개, 아. 모험이나 떠나야겠다, 이거. 아. 갑자기 튜토리얼 남아있었어. 이제 비디 수프의 수장, 리프 슈타인을 만나러 가야 하는데. 어, 내 상태면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들어가죠. 공격력 엄청난데, 체력이랑? 지금까지랑 차원이 다른데? 자, 그럼 두 배속으로 한번 해볼까? 아, 로봇이다. 아, 리프. 떡, 내가 그냥. 아, 울음소리는 아기자기하네. 제가 바로 리프슈타인 숲의 수장이에요. 아, 알았어요. 자동으로 선택해. 두 배로 해보죠. 가자. 귀여운 것 봐. 아! 어, 이거 안 좋은데 좀 느낌이. 야, 너 왜 이렇게 못 이동하니? 아, 진짜. 아, 진짜. 힐. 아, 힐 엄청 됨요. 아, 이거는 바닥. 이런 거 맞을 수 없지. 넘겨. 야, 멈춰놓고 한 방에 죽이는 사람이 어딨어? 턴이 안 돌아왔는데. 잠깐만. 아, 하지 마. 아이씨, 나 뒤로 갈 거야. 아, 진짜 하지 마. 얘 턴 안 돌아오면 죽잖아. 아, 미친 게임이야. 얘 어떡하냐? 죽을 거 아니야, 무조건. 기절해가지고 턴이 안 돌아. 다시 강해져서 돌아오겠다. 아, 쌍놈의 거. 아, 별 3개로 클리어한 대로 가면 자동 전투 알려주는구나. 아, 이걸로 하는 거군요. 자동 전투를 알려주겠다 그러고 안 알려줬었거든요, 저한테? 자동 전투를 할 수가 있어요. 아이콘을 누르거나 드래그하여 전투 탐지 여부와 순서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아, 잠깐만. 잠깐 뭔가 잘못 누른 것 같은데 아니겠지? 이 버튼 누르면 돼요. 출발하죠. 어, 출발해. 그렇지, 두 배로 자동. 이건 뭐야? 어, 절전 모드도 있어. 저기요, 꺼주세요, 절전 모드. 알겠습니다, 절전 모드 알겠으니 꺼주세요. 그렇지. 근데 우리 용사가 없거든요, 지금? 용사가 없거든요? 저기요! 아, 나 진짜. 됐다. 파티 효과로 기본 능치 5% 증가. 힐러 힐은 빼버려도 되겠는데. 온! 혼내줘라. 아, 힐 진짜 약하다. 아, 자동 전투는 자동으로 연속해서 싸우는구나. 와. 강화해. 아! 강화 3점을 살 수 있음? 스킬은 어떻게 얻지? 아, 10레벨 되면 스킬 풀리네. 방어 스킬이랑 체력 스킬인 것 같죠? 이렇게 보니까. 너도 가망이 없는 건가? 너는 무기 좀 강화하면 안 되냐? 강화가 없어! 아, 이거 어떻게 이겨, 얘! 아,
이거 좋아. 이걸 원했어. 이 타이밍을 원했어. 이렇게 쏴줘야지 내가 피하지. 기절시키고 쏘는 게 어떡해. 너무 맞아, 너. 안 돼, 안 돼, 안 돼. 정신 차려. 혼내줘. 근데 기절만 걸지 마, 진짜. 기절 걸고 저거 쓰기지만 않으면 돼. 이거 완전 운빨 게임이잖아. 그래, 이렇게만 해. 제발 기절만 걸지 마. 여기서도 기절 걸리면 지거든요. 이 체력도 못 가기 때문에 법사가. 아, 여기서도 뭐, 여기서도 전사 죽으면 죽거든요. 기절 걸리면은? 부탁합니다. 그렇지, 이겼다. 아, 더러운 녀석. 너무 역겨웠고. 다이아를 굉장히 많이 주네요. 선술집, 튜토리얼에서 선술집을 보냅니다. 우하하하, 이게 바로 진정한 전사 아니겠습니까? 아샤, 수고했어. 어디로 갈 거야? 돌과 바위의 대륙, 로마리아로 갈 생각이에요. 아, 조심해서 갔다 오세요. 에스커트 잘해줘야 돼. 아니, 뭐, 동료 안 줘요? 가자. 로라이마? 로라이마? 돌길. 잠깐만요. 역시, 먹어야지. 어싸, 생겼다. 2300원 있으니까 하나 살까요, 캐릭터? 뭐, 어차피 쓸데도 없네. 별로 살게 없다. 조각상자 같은 건데, 업그레이드 할때 쓰는 거. 이건 얘네들은 앞으로 생기나 보죠? 주인공으로 하겠습니다. 3등신 주인공 각. 로마리아. 브리지트! 너가 왜 거기서 나오냐고. 머쓱. 기억찾기 산말리를 하고 있다. 아, 식사는 하셨습니까? 몬스터 때문에 뭐 되는 게 없다. 궁수소녀 브리지트가 참가했습니다. 이건 뭘까요? 명중률 대폭 하향시킵니다. 형 맞고요. 게임한 지좀 됐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게임이 좀 기네요. 자, 랜덤으로 들어가. 아, 왜 전설을 제일 멀리 보내냐? 실수. 궁수의 힘을 보자. 어이, 4짜리가 있군요, 스킬이. 때려봐. 아, 약속 못 때리는구나. 전사. 알지? 봉으로 막아야 된다. 데미지 겁나 쎄. 800이야. 너 그냥 때려봐. 근접 궁수. 아, 데미지 겁나 한다라. 와, 나700 따는데. 이거 이제 업글 안 하면은 안 되는 거냐, 지금? 좀 심한데? 느낌 안 좋다. 필살기. 아, 172. 나쁘지 않아. 나쁘다. 큰일 났다. 전사님이 해주실 거야. 가라. 아, 스킬 겁나 맛있었어. 궁수 때문이야! 갑자기 궁금해진 게 있는데. 얘 3등신으로 왜안 돼요? 잠깐만요. 어? 아, 장착이 있구나. 아, 죄송. 멍청했어. 됐어. 변했어. 여긴 안 변했어, 근데. 겁나 진지해 보여. 자동전투가 한번깬 데가 아니면 안 되네. 쎄 보여. 가자. 너가 혼자 몸이고 탱이고 다 해야 된다. 알지? 남은 애들은 그냥 찌끄레기야. 고지대로 가자, 고지대로. 이번 적은 좀 많구만. 고지대. 나머진 힐러만 배치하고, 궁수 빠져. 느낌이 안 좋다. 느낌 확안 좋다.
제발. 아, 제발, 진짜. 돼. 안 돼. 자동전투가 있는 이유를 깨달아버렸어. 안 돼. 리프슈타인 자동전투다. 과연 자동전투는 피할 수 있을까? 땅바닥 치는 기술을. 어, 데미지는 세요. 피하고 있는 건가? 그냥 온 건가? 그냥 극딜입니다. 어, 240 나쁘지 않아요. 이렇게 치면은. 어, 설마. 도망을. 그렇지. 오, 도망가네. 주인공 반피 남았어요. 잘하면 자동전투도 이기겠다, 너. 자동전투 하면은 별로 힐을 주는 그런 느낌이 없는데? 어, 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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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줬어. 그래, 풀피만 채워줘. 내가 레벨이 안 돼가지고 기절 한 방에 죽었나 보다. 원래는 한 방은 버티나 봐요. 와, 자동 이겼어. 아주 훌륭합니다. 와, 데미지 5배 차이구나. 힐러 보사 브리짓도 나 약해. 레벨을 열심히 올려야 되는 게임이었군요. 이거는 중간 진행하다가 자동 전투를 여러 번 돌려서 레벨업도 시켜주고 이 아래 애들도 시켜줘야겠죠? 5명까지 아마 나오는 것 같고, 코스튬이 없는 거 보니까 이뭐 가챠로 먹는 동료라던가 그런 거는 아직까지 없나 봐요. 아, 있었으면 나왔겠죠, 진작에. 가챠 같은 거 없이 5명 동료 있고, 게임 플레이하는 도중에 광고 출연 안 했습니다. 광고 없고, 뭐 과금 요소는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없는 것 같은데, 예. 무료에 과금할 필요 없고 광고 없는 게임. 광고를 이제 던전 클리어하고 보상 먹을 때볼수 있죠. 보면 보상을 더 먹는 여러분들이 이제 좋아하시는 그런 이제 식의 게임입니다. 말이 좀 꼬였는데, 아, 이런 무료로 할수 있으니까 흥미가 있으신 분들은 한번 좀 해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이게 뭔지 계속 궁금했는데 아마 인어인가 보죠. 어찌됐건 지금까지 지불파이브라는 게임이었고요. 과연 이 지불에서 아스가르드인들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여러분들이 직접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뿅!